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링고팀입니다. 네, 전 테크노진입니다. 네, 오늘은 되게 신박한 오디오 인터페이스가 나와서 또 카메라 앞에 서게 됐습니다. 네, 지금 여기 보이는 요 녀석이고요. 아트리아에서 나온 오디오 퓨즈 16 릭입니다. 네, 우선 자세하게 설명드리기 전에 이 녀석의 컨셉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이 녀석은 외장악기가 많은 사람들은 꼭 사야 되는 그런 오디오 인터페이스인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외장악기가 꽤 많죠. 못해도 신디사이저가 한 10개는 되는 것 같고 하여간 악기가 되게 많죠. 그 녀석들을 어떻게 운영을 해야 될지, 네, 특히 레코딩을 하거나 퍼포먼스 할 때 좀 애로사항이 되게 많아요. 우선은 악기 스테레오 악기도 있고 뭐 모노 악기도 있고 해서 인풋이 우선 되게 많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이걸 믹서로 운영을 하자니 인풋을 많이 낄 수가 있지만 레코딩 할 때 좀 스트레스가 있는 건 사실이고요. 또 오디오 인터페이스에 닦이자니 또 오디오 인풋이 많은 오디오 인터페이스가 해봤자 한 8개의 아날로그 인풋을 가지고 있죠. 또 확장을 하려면 ADAC라든지 다른 장치까지 붙여가지고 채널을 확장한다든지 뭐 네, 그런 식으로 악기 커넥션을 할 수밖에 없었는데 이 녀석을 보고는 네, 되게 감탄을 금치 못했어요. 역시 아트리아가 악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뭘 원하는지를 알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선 스펙을 한번 볼게요. 네, 뒷면을 보면은 라인 인풋이 16개가 있어요. 네, 이렇게 16개가 있는 오디오 인터페이스는 보지를 못했습니다. 저는. 네, 거의 최초이지 않나? 뭐 최초는 아닐 수도 있지만 어쨌든 이렇게 라인 인풋이 16개고 껴서 오디오 테스트를 한번 해봤거든요. 음질에 대해서. 근데 음질도 상당히 깔끔한 음질을 들려줘요. 해상도가 되게 좋은 퀄리티를 들려줬습니다. 그리고 오디오 아웃풋 같은 경우는 뭐 아웃풋은 그렇게 많이 필요 없죠. 네, 총 10개의 아웃풋이 있어요. 1, 2번은 모니터 스피커로 고정이고요. 3, 4, 5, 6, 7, 8, 9, 10 해가지고 총 8개의 아웃풋이 더 추가로 마련이 되어 있어요. 네, 3, 4번은 다른 모니터 스피커에 껴서 아이트 스피커로 사용한다든지 하실 수도 있고요. 네, 그리고 모니터 아웃을 제외하고 나머지 인풋 아웃풋 전부 다 DC 커플드 인아웃을 지원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제 모듈러에도 바로 연결을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모듈러 신디사이저 하시는 분들은 에이블튼이나 V12랙 같은 거랑 같이 컴퓨터랑 같이 연동을 해서 쓰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간편하게 이걸로 다 CV나 게이트, 클락 신호들을 내보내거나 받으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더 대박인 게 여기 ADAT 인풋 아웃풋들이 더 마련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네, 8채널씩 또 더 확장을 해서 16채널을 더 확장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원한다면은 요놈 두 개를 사서 32 인풋을 만들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거 대박이죠. 네, 그리고 이 라인 인풋에 라인 프랩들이 들어가 있어서 악기 레벨이 다 조금씩 다르잖아요. 거기에 각각 레벨에 맞춰서 미리 세팅을 해두고 저장을 해둔다면은 네, 리콜을 하면 그대로 또 불러가집니다. 네, 그리고 미디도 인 아웃, 트루 다 지원을 하고요. 아웃과 트루는 둘 다 아웃으로 쓰실 수도 있어요. 또 미디 장치들 악기 좋아하는 사람들 많이 쓰잖아요. 미디까지 마련했고 또 오디오 인터페이스에 클락 아웃이 있는 것도 처음 봤습니다. 아날로그 클락 아웃이죠. 네, 3.5로 뚫려 있어서 모듈러 시스템이나 아날로그 클락을 받는 악기들에 연결을 해서 시퀀서로 연동을 시킬 수도 있겠죠. 네, 그리고 USB-C로 컴퓨터로 통신이 되고요. 그리고 USB 허브도 지원합니다. 뒤에 여기 USB-A가 하나 뚫려있죠? 앞쪽에도 하나 뚫려있어요. 앞쪽에도 보면은 USB 허브가 이렇게 뚫려있습니다. 그래서 앞쪽 뒤쪽으로 해가지고 USB를 다 확장해서 요놈은 USB-C만 컴퓨터로 연결을 하고 나머지는 요걸로 툭툭 껴놓으면은 추가적인 연결 없이도 요거 하나만으로 여러 개 장치를 동시에 갖다 붙일 수가 있는 거죠. 그것도 아주 큰 배려인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뒤쪽 보면은 전원 끼는 곳이 여기 있죠. 예, 전원 끼는 것도 되게 친절합니다. 네, 요놈 이제 전용 어댑터인데요. 어댑터 앞쪽이 이렇게 돼 있어서 이렇게 또 끼고 나사로 끼듯이 돌려서 완전히 고정시킬 수 있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이걸로 만약에 공연을 한다 그러면 누가 지나가다가 툭 치면 이거 떨어질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걸 이렇게 딱딱 조여놓으면은 절대 떨어지지 않습니다. 물론 조심해야 될 거는 오디오 인터페이스 자체가 뭐 넘어갈 수는 있겠지만은 꽤 무거워서 그럴 것 같지는 않아요. 전원부까지도 되게 큰 배려를 해준 느낌이 듭니다. 앞쪽을 봐도 다른 오디오 인터페이스랑은 사뭇 달라요. 되게 많이 달라요. 우선 첫 번째로 맨 왼쪽을 한번 볼게요. 여기에 보통은 헤드폰을 끼는 곳이 있거나 인풋이 들어가 있는 게 정상입니다. 정상이라고 하기엔 좀 그렇고 보통 예 그렇게 돼 있죠. 근데 여기는 앞쪽에 아웃풋 3, 4번이 맨 왼쪽에 들어가 있어요. 이게 왜 이렇게 돼 있을까 가만히 생각을 해봤는데 악기나
이 팩터의 인풋에 바로 낄 때는 이게 앞쪽에 있으면 너무 좋겠죠. 예를 들어서 DAW에서 뭐 드럼 소스를 여기로 출력을 해가지고 뭐 딜레이 페달에 건다든지 디스토션 페달에 건다든지 그런 상황이 생길 수도 있잖아요. 근데 뒤쪽으로 가서 선 끼고 이렇게 너무너무 빡셀 거잖아요, 그죠? 근데 앞쪽에 이렇게 3, 4번이 있어서 너무 편하게 이펙터로 연결할 수도 있고 아니면 모듈러 시스템이라든지 이런 곳으로 연결하기에 너무 편하게 되어 있는 거죠. 아, 이것도 진짜 깜짝 놀랐습니다. 네, 깜짝 놀랐어요. 네, 그리고 그 옆쪽 보면은 마이크를 낄 수 있는 인풋 두 개가 이렇게 마련이 되어 있어요. 밴드 하시는 분들 좀 아쉬워하실 것 같긴 해요. 드럼, 일렉트릭 기타, 베이스 기타 이런 것들을 다 껴서 밴드 앙상블을 녹음하기에는 마이크 프리앰프가 좀 부족해서 추가적인 디바이스를 구매하셔야 되지만 일반적인 신디사이저, 드럼 머신 이런 것들을 많이 가지고 계신 분들에게는 아주 좋은 선택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LCD랑 이런 게 나중에 전원을 키면 켜지는데요. 이 부분 나중에 보기로 하고요. 아, 그리고 여기 3, 4번 인풋이 3.5로 들어있어요. 3.5. 이게 어떻게 이런 생각을 했을까? 네, 이것도 모듈러 시스템이나 뭐 OP1 같은 그 악기들을 가진 사람들을 배려한 모습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쪽 부분은 네, 이렇게 엔코더가 있고요. 푸시랑 네, 돌리는 거 다 되는 이런 방식이고 버튼들도 다 견고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네, 이따 켜서 불 나오는 거 한번 같이 볼게요. 네, 그리고 이제 모니터 부분이 있고요. 뮤트 할 수 있고 알트 모니터를 선택할 수 있는 버튼도 있고요. 그리고 모니터 볼륨을 이걸로 설정할 수 있는데 360도 돌아가는 노브입니다. 그리고 헤드폰은 또 두 개를 낄 수가 있어요. 3.5로 끼는 거 그리고 쿼터인치로 끼는 거 이 두 가지를 둘 다 지원을 합니다. 볼륨은 이걸로 한꺼번에 조절할 수 있다는 게 조금 불편하다면 불편하겠죠. 근데 어쨌든 네, 되게 큰 배려인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아까 설명드렸듯이 USB 허브가 있고요. 미디 장치를 바로 USB로 연결할 수 있는 포트가 하나 더 USB-A로 하나 더 뚫려 있습니다. 마스터 키보드를 바로 이쪽으로 연결을 한다든지 아니면 컨트롤러에 연결을 한다든지 해서 사용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요놈 같은 경우는 스탠드얼론으로도 사용이 가능해요. 그래서 컴퓨터를 연결하지 않아도 그냥 외장 믹서로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라인 악기들을 많이 가지고 계신 분들 라인을 끼는 환경이 많다 그러면은 요놈이 진짜 좋은 선택이 될 것 같아요. 음질도 좋고 인아웃이 워낙 풍성하고 여러 가지 편이 사양들이 너무 많아서 강력하게 추천드릴 수 있는 오디오 인터페이스인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이제 솔로는 다 풀어봤고 컴퓨터에 연결을 해서 또 불이 켜지는 모습을 한번 보겠습니다. 네, 우선 또 아답터를 꼈고요. 디바이스를 한번 켜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꾹 누르면 켜지죠. 잘 보이시나 모르겠어요. 네, 여기서 이렇게 돌려서 여러가지 세팅들을 할 수가 있어요. 이제 믹서 들어가서 여러가지 인풋 아웃풋을 선택할 수 있고 이렇게 해서 꾹 누르면 그 다음에 넘어가서 네, 이렇게 해서 볼륨을 여기서 조절한다든지 네, 솔로, 루트 뭐 이런 것들도 다 할 수 있고요. 뭐 옥스로 보낸다든지 뭐 이런 것들 또 다 할 수 있습니다. 뒤로 가기 눌러서 또 뒤로 가기 눌러서 미디에 관련된 세팅들 이렇게 다 볼 수가 있습니다. 세팅, 뭐 클라 세팅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그래서 얘를 컴퓨터에 굳이 끼지 않아도 스탠드얼론으로 이렇게 다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또 인아웃은 뭐 여기서 세팅을 다 하실 수가 있고요. 아니면 인풋 아웃풋 뭐 게인이라든지 아웃풋 세팅, 믹서, 큐 이런 것들을 여기서 바로 볼 수도 있고요. 뒤로 가서 이렇게 들어가서 여기서 또 추가적인 세팅들을 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너무 편하게 잘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라든지 이런 것들도 다 세팅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기본적으로 USB-C-C 케이블이랑 USB-A-C 케이블 두 개가 동봉이 되어 있습니다. 저는 제 맥북 프로는 지금 USB-C만 지원하기 때문에 C로 한번 연결해 볼게요. 네, 이렇게 오디오 인터페이스가 드라이버에 연결이 됐고요. 여기 보시면은 엄청 많은 인풋 아웃풋들 있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각 채널별로 프리앰프가 다 달려있어요. 이렇게 보통은 라인 인풋이 있는 곳에 프리앰프가 이렇게 들어있는 경우가 아예 없진 않습니다만 많지는 않아요. 그리고 이렇게 링크를 시켜서 스테레오로 쓴다든지 이렇게 따로 분리시켜서 모노로 쓴다든지 할 수 있고요. 역상할 수 있고 네, 패드까지 다 이렇게 지원하죠. 네, 그리고 이걸 그냥 두면은 앞쪽 패널에 있는 인풋으로 쓰게 되고요. 그리고 3, 4번도 앞쪽으로 패널을 쓰게 되는데 뒤쪽으로 쓰겠다 그러면 이렇게 해서 뒤쪽에 있는 인풋을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총 16개의 인풋을 이렇게 세팅을 할 수가 있고요. A-DAD 인풋도 총 16채널까지 확장을 할 수가 있죠. 와,
32채널 빨리 확장하고 싶다. 네, 그리고 아웃풋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아웃풋은 모니터 아웃풋 그리고 헤드폰 아웃풋이 이렇게 따로 마련해 드리고요. 그리고 나머지 아날로그 아웃풋들을 이렇게 쓸 수 있는데, 네, 3, 4번은 라이젠으로 쓸 건지 위앰프로 쓸 건지, 생톤으로 녹음을 해놓고 앰프로 보내서 앰프 톤을 다시 레코딩할 때 유용한 기능이죠. 그리고 다이렉트 트루 그리고 알트 헤드폰으로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네, 그리고 리앰프를 했을 때 그라운드 리프트까지 지원을 합니다. 노이즈가 낄 때 그라운드 리프트 누르면은 노이즈에서 해방이 될 수도 있겠죠. 정말 배려가 짱인 것 같아 진짜. 네, 그리고 각각의 아웃풋들은 다 이렇게 트림으로 조정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룩백도 지원하고 또 에이드 아웃풋들도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위쪽 보면은 샘플 레이트 정할 수 있는 거, 그리고 클락을 내장 클락으로 사용할 건지, 아니면 ADAT에서 클락을 바로 사용할 건지, 아니면 뒤쪽에 아까 제가 설명을 놓쳤는데 워드 클락 인아웃풋도 다 있어요. 네, 이런 것들도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믹서 채널로 가면은 아까는 게인을 조정을 한 거고요. 게인을 조정한 후에는 레벨을 따로 이렇게 조정을 각 채널별로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아날로그 1번부터 8번까지 레벨을 다 정할 수 있고 ADAT도 정할 수 있고요. USB까지. 네, 그리고 큐믹스를 할 수가 있는데 큐믹스는 이제 모니터를 준다든지 할 때 네, 되게 유용하겠죠. 네, 그리고 이 매트릭스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매트릭스 부분도 상당히 복잡해 보이죠. RME 오디오 인터페이스의 토탈 믹스를 차용을 한 것 같은 느낌인데 그것보다는 좀 더 매트릭스 방식이니까 더 간단하다면 간단할 수도 있겠네요. 네, 인풋과 아웃풋을 가로 세로해서 이렇게 체크를 해주면 되는데 저도 그냥 기본으로 세팅을 해놓고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웬만하면은 처음에 있던 세팅 그대로 사용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거 하다가 뭐 망쳤다 그러면은 위쪽 가서 팩토리로 다시 돌아가면은 예, 원래 있던 채널로 다시 돌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방식으로 연결을 할 수가 있는 게 아주 큰 장점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면은 저 이 부분에서 되게 감동 먹었어요. 미디 컨피규레이션을 할 수가 있습니다. 미디를 보면은 되게 디테일하게 컨트롤이 가능해요. 네, 우선은 여기 있는 메인 믹서 있죠? 메인 믹서를 미디 컨트롤러로 매핑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스탠드얼론 미디일 때 뭐 어떤 식으로 라우팅을 할 건지에 대한 부분, 그리고 뭐 이런 부분들도 있고요. 미디 런 해서 여기 있는 걸 다 컨트롤러로 다 할당해서 옥스라든지 예, 레벨들을 다 조절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라이브 퍼포먼스 하시는 분들은 요거 하나에 컨트롤러 하나 그리고 악기를 여러 개를 연결을 해서 컴퓨터 없이도 바로 믹서를 쓰는 것처럼 사용하실 수가 있고요. 네, 그리고 헤드폰 쪽 보면은 여기 클릭해 보면은 옴수를 선택할 수도 있죠. 그래서 가지고 있는 헤드폰의 옴수를 체크를 해서 거기에 맞춰서 세팅을 하면은 자기 헤드폰에 최적화된 사운드를 들으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있는 거 없는 거 다 때려놨어요. 항상 아투리아는 진짜 유저들이 필요할 만하다 하는 것들을 다 때려놓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아투리아의 오디오 퓨즈 리뷰였고요. 간만에 진짜 가슴 뛰는 오디오 인터페이스를 만난 것 같아요. 오디오 인터페이스 보고 이렇게 가슴 뛴 적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좀 시큰둥했었거든요, 최근에. 근데 얘를 보고 나서는 얘는 진짜 하나 장만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저한테는 딱 맞는 솔루션인 것 같고요. 대부분의 싱어송라이터 분들이나 프로듀서 분들은 인풋 두 개면 충분할 수도 있어요. 두 개 혹은 네 개면 충분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저처럼 DAW-less를 추구하시거나 악기를 많이 사용하시는 분들, 그리고 라이브 퍼포먼스 때 들고 나가서 또 악기를 여러 개를 세팅해야 되는 분들에게는 진짜 대안이 없는 선택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래서 아투리아 오디오 퓨즈 16 리그 네, 강력하게 추천드립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버튼 눌러주시고 저희 멤버십 서비스도 하는 거 알고 계시죠? 많은 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다음 시간에 뵐게요. 감사합니다.